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5년까지 농촌협약에 4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벌교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조성과 문덕 기초생활거점 조성 80억 원 등입니다.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은 집행 대상액 3,900억 원의 65%인 2,500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8.3%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고객 대상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고객 대상 UCC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서비스 제공 외에도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선대가 인공지능 문화체험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금남로 사가역 지하 1층에 위치한 AI 문화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과 게임 등 AI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명화 속으로 들어가 직접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VR 미술 콘텐츠인 아트 윈도우와 대형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작되는 캐리커처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